최근에 전남 광주 전북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남 광주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열심히 지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출신이 경북인데 대구 경북인데 당신은 왜 전남 광주처럼 호남처럼 지지를 그 지역에서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능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의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을 왜 호남보다 이재명을 낳으신 여러분들이 더 지지해주지 않으시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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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불안하다. 안동이 바뀌면 경북이 바뀌고, 경북이 바뀌면 영남이 바뀌고, 영남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을 낳은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구, 경북, 영남이 낳은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불법 정치, 명백한 거하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닙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영이 나누어서 네 편은 무조건 나쁘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공리도 있고 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양지도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정치인들이 내 편은 다 옳다고 무조건 의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진영이 나뉘어서 싸워왔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잘한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되 잘한 것은 계승해서 더 키우자!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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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이 키워준 저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산업화의 성과를 넘어서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위기라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성장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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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이 난제들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려면 리더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많이 알아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항이 있더라도 할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 뚜렷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가 있고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장벽을 넘어서 반드시 도달할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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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희망 넘치는 나라, 청년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성장하고 기회가 넘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동서가 갈라지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맞춰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희망 섞인 나라, 희망 넘치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대구 경북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 함께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대리인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치인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배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해왔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고 유능하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앞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낼 것이고 그리고 실천으로 실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실력을 가지고 실천으로 실적을 쌓아왔던 사람,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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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재명! 정치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저와 경쟁하는 그 정당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 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그 당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 거짓말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거는 사기 행위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훔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기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약속을 지키든지 말든지, 능력이 있든지 말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오로지 내가 원래 지지하던 당이니까 무조건 찍는다, 이러니까 점점 더 심해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약속을 어기면 퇴출시키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데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읍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재료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100조 지원 약속 지켜라고 저한테 현수막 들고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어디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시장 아닌데 또 여기 장보러 오신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네. 이 힘든 코로나19 위기에서 나라가 대체 우리 국민들께 뭘 주었습니까? 겨우 26만 원 한번 지급했습니다. 마스크도 안 사줬습니다. 소독약도 하나 못 줬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GDP 대비 1.3%밖에 안 되는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영업자를 지원을 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현금 지원합니다. 그냥 돈 받아가 밀린 돈 내면 그만이에요. 맞습니다. 도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도움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매출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국가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대신 물건도 사주는데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지급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전통시장가 쓰라, 이거는 안동 사람은 반드시 안동에서 써라, 동네 자영업자한테 쓰라고 하니까 소득 지원도 되고 매출도 올라가고 작년 첫 재난지원금 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차, 3차, 4차 이 3배나 되는 현금을 골라가지고 지원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인 회장님도 계실 텐데 우리한테 현금 주지 말고 매출을 올려달라 이렇게 성명도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쓰면서 효과 없는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 가슴이라서 좀 지원하자 그러면 또 퍼주겠다는 거냐, 돈으로 표사하겠다는 거냐 욕할 것 같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25조 원만 지원을 더 합시다 이랬더니 그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책 난리를 치더니 바로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하자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조 지원 하십시오. 본인의 공으로 인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당선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냥. 내년에 당선되면 지원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지원 못하겠다면, 그러면 찍어주면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론을박하는 도중에,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100조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100조. 50 받고 50 더. 그런데 이 100조를 추가 지원해도 전 세계의 평균적인 지원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조 지원합시다. 본인들 얘기하는 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당선되면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누가 칭찬을 받느냐, 누가 생색을 내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누가 득을 보든지 누가 정치적 이익을 누리든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셔라! 또 했는데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정부가 추경안 받아라 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뭘 그리 아끼겠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100조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빈말한 것이냐,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싹 돌아선 것이냐,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100조 지원하겠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표를 얻어서 당선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자기들 선배 정치인들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할지 안 할지 바로 지금 테스트 해볼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100조 많은 돈 아니다. 이제 야당이 100조 지원하자고 했으니 포퓰리즘 퍼주기 소리 못할 거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100조 추가 지원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소집해서 거기서 추경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100조 지원 방안을 만들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 위원장님 동의하시겠죠? 네. 동의 안 하면 바로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의 주권을 사기쳐가는 편취하는 주권 사기 집단. 사기 편취 기망입니다. 주권을 사기치는 집단, 주권 사기 집단, 정치 사기 집단 상습범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나 안 맞나? 주권 상습 사기범, 정치 상습 사기 집단이 맞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물 한 잔 드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100조 받겠습니다. 이미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뒤로 빼지 말고 본인들의 성과라고 인정해 줄 테니 이번에 당선된 후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합시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약속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100조 지원 정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고 만약에 12월 임시회 안에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정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한민국의 정신 문화의 수도라면서요. 네. 안동이 디비지면 경북이 디비지는 거고 경북이 디비지면 영남이 디비지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디비져서 진정 국민의 나라, 정의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네. 네.